자, 등록 절차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겠죠? 예, 이제 이것을 흐름을 알아야 돼. 절차 그러면 흐름.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적어드릴 테니까, 칠판 보고 있으세요. 칠판 볼 때는 어떻게 보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등록 기준을 구비해서, 그 다음에 등록 관청에다가 등록 신청합니다. 등록 관청에다 해야 돼요. 등록 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할때 그냥 합니까? 구비서류 제출해야 돼요? 구비서류. 그래서 이제 이 구비서류를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상이 없으면 등록 처분 및뭘 해줍니까? 통지를 해주게 되었어요. 처분하고 뭘 한다? 통지. 자, 통지 받고 나서 바로 영업합니까? 보험 들어야 돼요. 이걸 업무 보증 설정을 표현하죠. 업무 보증 설정. 자, 보증 설정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등록증이 나옵니다. 등록증 교부받고 무슨 개시? 업무 개시해야 돼요. 자, 이제 문장등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절차를 거친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그럼 등록 신청권자는 누구다? 신청은 누가 가능해요? 자, 지금 등록을 안 했는데 개공이란 단어가 나와. 공인 중개사. 공인 중개사죠. 그리고 법인도 가능하죠? 법인. 그러면 외국인하고 외국 법인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조건만 갖추면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등록이 돼, 안 돼? 안 돼. 변무사 자격증? 안 돼요. 그래서 변호사도 안 되고, 소공은? 안 됩니다. 이거 다안 되는 것들이에요. 소공이 왜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 소공이 등록을 하면 한쪽에서는 사장이고 한쪽은 직원이 되잖아요. 이걸 이중 소속이라래. 이거 못하게 막았죠? 그래서 소공이 등록하려면 그만둬야 된다는 거. 소공이 등록한다 그러면 그 지문은 틀려. 아니, 근데 거기는 왜 비늘까지 쓰고 와서. 내가 보다 깜짝 놀라서. 그렇죠. 마스크만 쓴 거라 완전히 뭐 중무장. 자, 그래서 하여튼 그랬어요. 깜짝 놀라서 하여튼 특이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소속 공인 중개사도 안 되고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도 안 돼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뭘 공부해야 되냐. 자, 그러면 공인 중개사가 갖출 등록 기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법인 가출할 등록 기준도 있죠? 자, 공인 중개사 가출 등도 일단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무슨 교육 받아야 돼요? 실무 교육. 그러면 실무 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몇년 이내? 1년 이내 받아야 된다. 그리고 중개사무소를 갖춰야 됩니까? 안 갖춰야 돼? 갖춰야 되죠. 이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들어가 그랬죠?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도 준공검사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은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예, 그죠? 그럼 미등기 건물은 등기가 이게 건물 신청하면 자기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물에 사무소 둘수 있냐 이 말이에요. 미등기 건물. 자, 당첨. 있어요. 여기는. 아, 미등기도 되고 무가도 다 돼? 예, 저 무가는 묻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미리 다 돼. 여기는 다안 돼? 예, 여기도 안 돼. 우리 여기 이 앞에 결석하시겠죠? 예? 가능해? 가능하다는데. 자, 미등기 건물은 가능합니다. 어디만 기재가 돼 있으면. 건축물 대장. 이제 보통 대장에 먼저 올라가고 등기부에 올라간 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돼 있으면 그죠? 미등기 건물도 가능해. 근데 무허가 건물은 안 됩니다. 무허가 건물은 안 돼. 불법 건축물은 사무소 낼 수가 없어요. 그럼 면적 제한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 없어요. 크든 적든 다 가능하다. 면적 제한 없다는 거. 그럼 반드시 본인 소유 건물이어야 됩니까? 전세든 임대차든 사용권만 확보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자기 소유 건물에 낸 것보다는 임대나 사용돼서 건물을 냈잖아요. 사무소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알아둘 게 건축법에도 적합해야 돼요. 건축법. 그러면 건축법상 중개사무소 낼 수 있는 곳이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이어야 되고 일반 업무시설이어야 됩니다. 일반 무슨 시설? 업무시설. 이런 경우만 가능하다. 자,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냥 들어보세요. 이따 책 보면서 또 이야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요건이 결격사유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럼 결격사유 없어야 된다는 걸 줄여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니, 결격 X란 말을 써요. 자, X. 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파산자가 아니어야 되고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되고 피한정 후견이 아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 등록하고 싶어도 뭐 결격은 해결됐고 다 없는 것 같고 사무소 내면 돼요. 실무교육 몇 시간 정도 받는다 그랬어요? 28에서 32시간 이하. 3-4일 받으면 되거든요.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요? 자격증이. 자격증도 뭐 한 8개월 남았나?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취득할 수 있어요. 취득하고도 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취득하고도 남아요. 이제 공부하기 나름인데 여러분들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됐죠? 예.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가철 등록교 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인 등록 기준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몇 줄 책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71페이지를 보세요. 뭐 의의하고 법적 성격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71페이지 2번, 2번을 보면 등록, 개설 등록 절차 나와 있어요. 자, 그 동그라미 2번, 신청자가 기업 공인 중개사고 누구만 나와 있어요? 법인.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고 법인만 가능하다. 이해됐어요? 예, 근데 그 첫째 줄, 두 번째 줄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그 첫째 줄을 가로안으면 소공은 뭐가 된다? 제외된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고 법인만 가능합니다. 거기만 동그라미. 그리고 그 니은에 저 밑에서 두 번 후다 애국인 나와 있어요. 찾았어요? 애국인 동그라미. 애국인도 가능하고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뒷페이지 애국법인 나옵니다. 디귿 찾았어요? 애국법인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애국인이든 애국법인이든 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됐어요? 예. 자, 그럼 니을 다른 법률로 규정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걸 무슨 법인? 그러면 특수법인도 중개사무소를 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특수법인 등록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것만 등록을 한다 그랬어요? 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하라. 그러면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이런 건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자산관리공사 나와 있어요? 네. 예, 거기 몇 줄 거놓으세요. 그러나 두 번째 후단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해야 되고 지역농협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하고 영업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미국 인터넷을 통해서 중개업 이것도 당연히 등록해야 돼요. 중개업 자체를 하려면 뭐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읍 법 부칙 6조 2항 누구를 말합니까? 그럼 중개인은 등록할 수 있겠어요? 이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개인은 개공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아니란 말이 나와? 개공이잖아요. 개공. 그럼 개공이 또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 되지. 당연히 등록할 수 없는 거예요. 애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중개인도 개공이잖아요. 개공.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등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당연히 등록할 수 없어요. 그 세 번째 등록할 수 없다. 없다 동그라미 쳤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애우지 말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뭔 다음에? 그 다음에 변호사 동그라미 숏. 변호사도 등록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이제 이응해 보면 등록 기준을 갖춰서 하라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드시고. 그러면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이 등록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수수료 납부하라 그랬는데 이때 시도 조례라고 해석이 한다 그랬어요. 시군구
시군구 조례인데 자치구 조례만을 의미한다. 뭔 소리인지 알았어요? 자, 지방자치단 조례 밑에 밑줄 긋고 시군구 조례 적었어요? 근데 자치구 조례만 의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중요해요. 수험생이 자주 틀린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칠판 봐보세요. 칠판 볼 때는 어떻게 봐주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렇지. 자, 그러면 수원시 예를 들게요. 이거 수원시는 자치구입니까? 비자치구입니까? 자, 수원시 영통구는 자치구요? 비자치구요? 아, 이것도 지금 모르는데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자,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등록 관청부터 먼저 할게요. 이 등록 관청이 어디를 말합니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는데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남양주 주소가 있더라도 강남에 따내면 강남구청장. 사무소 두려고 하는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요. 여기다 등록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두려는 지역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자치구가 있는 시들도 있고 비자치구가 있는 시들도 있어요. 그럼 자치구가 있는 시는 어디를 말하냐? 서울특별시하고 육대광역시를 말합니다. 그럼 광역시하고 특별시는 다 자치구들이에요. 종로구 자치구, 강남구 자치구, 인천광역시, 남구 자치구. 됐어요? 그러면 이 특별시, 광역시 등록 신청하려면 무조건 구청장한테 등록하러 가야 돼요. 누구한테 간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비자치구가 있는 시들도 있잖아요. 비자치구가 있는 시는 가까운 데 어디가 있어요? 수원시. 자, 수원시 영통구. 영통구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영통구에서 등록을 신청하려고 해요. A라는 사람이. 그러면 누구에게 등록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청장한테 등록하러 갑니까? 수원시장한테 간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내년에 당장 접할 문제예요. 등록하러 갈 때. 물론 여기서 하면 관계없겠지만, 수원 가서 등록할 때, 시장한테 가야 되냐, 구청장한테 가냐. 이 문제가 제기되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 구청장이에요. 자, 그러면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가 있으면 무조건 누가 등록 관청이요? 구청장한테 등록하러 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 시장은 언제 필요해요? 구가? 없는 시. 그러면 구가 없는 시가 많아요? 있는 시가 많아요? 없는 시가 더 많죠. 그러면 남양주는 구 있어요? 그러니까 남양주 시장한테 가는 거지. 구리는 구 있습니까? 구리 시장. 의정부는? 없죠. 의정부 시장. 그리고 비자치구란 것은 이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데 구가 있는 것이 다 비자치구들이야. 자치단체 성격이 없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등록 관청은 무조건 구청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방금 등록 신청할 때 그냥 간다 그랬어요? 수수료 납부한다 그랬어요? 그죠? 시군구 조례인데 자치구 조례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이 수원시 영통구에서 등록을 A가 신청한다라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등록 관청은 영통구청장 맞죠? 그럼 이때 수수료 납부해야 되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그러면 이때는 수원시 조례를 따라야 되느냐, 영통구 조례를 따라야 되느냐, 이거 이제 또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헷갈려. 자, 수원시 조례를 따를까, 영통구 조례를 따를까? 수원시 조례? 그 이유는? 이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어요. 이 조례는 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비자치구란 건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건 선거를 안 뽑는다고. 구청장 뽑을 때 자치단체가 선거를 뽑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조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록하러 갈 때는 구청장한테 가지만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 중에서 수원시 조례다. 어차피 경기도는 아니고 시도 조례가 아니니까. 이해됐어요? 자,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헷갈리면 자주 헷갈리거든요. 이 예문을 거기다 적어놓고 공부하는 게 편해요. 안 헷갈려. 됐어요? 그러면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구청장, 강남구 조례입니다. 자치구니까. 등록하러 갈 때도 강남구청장, 조례도 강남구 조례. 자치구는 그래요. 비자치구가 문제죠? 비자치구가 문제다. 이해되셨어요?
자,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자, 저게 하나하나가 다 문제들이요. 그죠? 저게 하나하나가 다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거, 알고 보면 또 별것도 아닌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지방자치단체 조례, 시군구 조례, 자치구 조례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 되셨어요? 예.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자, 양가로 2번에 보면, 개설 등록 관청이란 단어가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쪽 오세요. 자, 그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자,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자, 두고자 하는 지역 동그라미.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 밑줄 그으시고, 두려는 지역입니다. 등록관청. 그럼 법인은 주된 사무소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자, 자치구 구청장이 비자치구, 불문하고 등록관청이 된다. 이 지문 있어요? 예, 그것이 그겁니다.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그래서 영통구청장도 등록관청이 된다. 이 뜻이에요. 수수료만 수원시 조례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양가로 3번 내려갑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등록하려는 경우 이거 네 가지 밑줄 거로 갈게요. 자, 기억에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자, 니은이 실무교육 받으라 했죠? 첫째 줄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이내? 거기만 밑줄 거세요. 근데 중개업 하다가 폐업한 경우 있습니까? 폐업하고 1년 이내 다시 등록하면 실무교육 받아 안 받아? 1년 지나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감이 있으니까 1년 이내는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모든 게 1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 밑에 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참고하기는 내가 고치라 그랬죠?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국장이라 누구? 시 도지사. 안 고쳐지신 분만 고쳐서 그 참고하기 보면 국장이 실시권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시 도지사로 고쳐주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이 이제 뭐냐면 사무실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디귿이 사무실 확보하라 이 내용인데 거기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들어가 하는데 가설 건축물 대장은 뭐가 된다? 제외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준공검사 사용 승인 받은 건물에는 사무소 낼 수 있다고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기재가 안 되더라도 일단 준공검사 떨어진 건물은 사무소 낼 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디페이 첫째 줄은 그리고 사무소는 전세, 소유, 임대, 사용대에서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면적 제한이 있다랬어요? 없다랬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땡땡 뒤에 두 번째 후단. 가설 건축물 기된 건물에 하고 무허가 건물 동그라미.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은 사무소를 둘 수가 없다. 근데 그 옆에다가 적으라 그랬죠? 미등기 건물은 가능하다고. 그 옆에다 적어 넣으세요. 미등기 건물은 가능하되 무엇은 안 된다? 무허가 건물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앞주에 배울 때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무허가 건물 가능해요? 중개 대상물 가능해요. 중개 대상물은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다 중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개 사무소는 무허가 건물에 안 된다.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건축법에도 적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거기 밑에 창구하기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창구하기 찾았어요? 자, 사무소는 2종 걸리는데 1종도 넣으세요. 1종, 2종 걸린 생활시설. 1종이든 2종이든 걸린 생활시설에 사무소 둬야 되고 또 하나 더 적으세요. 일반 업무시설입니다. 일반 업무시설에도 사무소 낼 수가 있어요. 자, 1종, 2종 걸린 생활시설이나 일반 업무시설에 사무소 낼 수 있다는 거.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소 공부할 게 조금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 뭐가 나왔어요? 결격사유가 없을 건 니을 있죠? 제목만 밑줄 보세요. 결격사유가 없어진다. 결격사유는 이따 배우겠죠? 자, 뭐 파산자가 아니어야 되고,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되고, 이런 결격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법인. 법인 등록하러 갈 때 가볼게요. 자, 칠판을 먼저 보세요.
자, 그러면 법인이 등록하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년에 법인 만들어서 중개발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남양주에서 이제 법인 하나 만들자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뭐 대표이사, 뭐 전무이사, 상무이사 뭐 이렇게 하나씩 또 분사하면서 책임자 다 하나씩 해. 감투 하나 쓰고 법인 하나 만들어서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법인을 만들려면 자본금 얼마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까?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상은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든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돼요. 무슨 조합? 협동조합.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설립하면 돼요. 그러면 이 상법상 회사는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그럼 반대해서 가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등록이 안 되는 소리야. 그죠? 그리고 협동조합도 가능해요.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된다, 안 된다? 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돼요? 비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일 경우만 가능하다. 그죠? 왜 중개 자체가 영리 목적이니까. 그러면 이 상법상 회사 종류를 좀 알아두시라 그랬죠? 몇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주식회사. 또? 유한회사. 또? 유한책임회사라고 있어요. 유한책임회사. 또? 합자회사가 있고 한명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 회사나 설립하면 돼요. 상법상 회사. 그러면 나중에 어떤 회사 설립하고 싶어요? 회사 만들면. 마음대로 하면서 아무거나 설립하면 돼요. 근데 이 회사 만드는데 상법에 보면 자본금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회사 만들 수 있는데 중개회사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얼마 가지고 시작해야 돼? 5,000만 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 우리 중개사법 14조 업무, 이 14조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걸 영리할 목적으로 설립된다. 그럼 14조 업무가 뭐냐? 중개업하고 겸업 6가지. 이걸 14조에 나와 있어요. 겸업 몇 가지? 6가지. 이걸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겸업은 다음 주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걸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는 중개업은 하되 겸업은 일절하지 않겠다. 그러고 등록 신청 들어갑니다. 그럼 등록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중개업은 하되 겸업은 아예 안 하겠다. 우리 회사는 중개만 그냥 하겠다. 그럼 개설 등록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줍니다. 해줘요.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회사니까. 그럼 우리 회사는 중개업도 하고 상담도 같이 하겠다. 상담은 6가지 속에 들어있어요. 상담은 6가지 들어가 있다고. 그럼 등록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어? 해줘요?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아, 해준다는데.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우리 회사는 중개업은 하지 아니하고 상담원만 한번 해보겠다. 등록해줘요?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중개업이 없으니까. 겸업은 맞지만은 상담회사밖에 안 돼요. 그러면 등록 먼저? 그럼 우리 회사는 중개업도 하고 건설업도 한번 해보겠다. 건설업은 6가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등록해줘? 안 하죠? 이건 또 등록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중개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겸업업종 들어가면 된다. 정리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뭐라 그랬어요?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리고 대표자를 포함한 제한. 제한이라고 쓰고 있는데 포함이라고 이제 이미 제자까지 이미 쓰고 있는. 그렇죠? 제한, 임원, 사원 몇 분의 1? 3분의 1 이상이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임원은 누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임원은 누구를 말한다? 임원. 자, 임원이란 개념이 그렇게 잘 안 됩니까? 임원은 어떤 회사? 이 두 회사 있잖아. 주식회사, 유한회사, 임원진이 있는데 이사 감사를 말해요. 여기는 이사하고 뭐다? 감사를 말한다. 그러면 여기서 사원이란 것은 합자 한 명 회사의 사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중에서 무한 책임 사원만이 여기서 사원이다. 자, 합자회사는 유한 책임 사원도 있는데 어떤 사원만? 무한적으로 책임질 사원.
그러니까 개인 재산을 못하면 회사 재산까지 털어가지고. 몇 분의 1 이상이 자격증 있어야 돼? 3분의 1. 그러면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예.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요. 이거. 예, 비슷한데, 아니고, 여기. 예, 잘 모르겠고, 여기. 아니, 임원. 임원도 맞추기 어려운데, 10명이에요. 그죠? 아직까지는 아직 덜 됐어요. 자, 그러면 저거 설명하려고, 3분의 1 설명하려고. 그러면 대표자는 자격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대표자는 무조건 한 명 자격증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몇 명 남았어요? 그럼 9명, 제하고 3분의 1이니까 3명이 자격증 있어야 돼. 9명 중에서 3명. 그러면 총 몇 명이 있어야 된대요? 4명이 있어야 돼요. 4명이 있어야지. 그럼 6명은 등록이, 아니 뭐야, 자격증 없어도 등록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등록을 해준다는 거죠. 개념 잡았어요? 10명 중에서 4명은 자격증 있어야 돼. 대표자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개념 잡았어요? 자, 그러면 나는 도저히 합격할 자신이 없다. 합격이 안 된다. 그러면 법이 만들 때 임원을 하나 끼어들었는데 자격증 없는 임원. 좋아라 그러네. 자격증 없는 임원. 됐어요? 예. 자, 이걸 알고 있으면 좋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그다음에 또 알아둘 것이 중개 사무소를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중개사무소를 갖춰야 되는데, 자, 중개사무소를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아요, 사무소는 왼쪽하고.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 사원, 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그러면 여기서는 몇 명이 실무교육을 받으라는 소리요? 10명 다. 자격증 있든 없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원이 결격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전원이 핵심입니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된다. 자, 그래서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사 있으면 등록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빼버리든지 교체하든지 해서 등록하러 가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 더. 아까 우리가 특수법인 중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 등록할 때 이 기준을 갖춰야 되냐? 저 대표자가 자격증 있어야 되고, 상법상 회사가 돼야 되냐? 이 문제가 제기되죠? 그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등록을 할 때 저걸 갖춰서 등록이 해야 될까? 갖추지 않아도 등록해줄까? 갖추지 않아도 해줘? 여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갖추지 않아도 등록해준다? 강력히 주의하십니까? 보고만 있어도 웃겨. 좋았어요. 아니, 그,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 났어요, 이거? 아, 닥터. 아, 그랬구나. 아주. 에, 그랬구나. 아, 좋았다. 깜짝 놀랐어요. 아, 좋았어요. 자, 하여튼 갖추지 않아도 등록해 줍니다. 자산관리공사가 등록할 때 대표자 자격증 없어도 등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은 하되 등록 기준은 갖출 필요가 없다.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자, 몇 쪽 얻을게요. 자, 동그라미 2번 법인 나와 있죠? 그 밑에 다만 몇 쪽 오세요? 다만 다른 법률을 규정해 중개받을 수 있는 경우, 이걸 무슨 법인? 특수법인 개설 등록 기준 지금 배운 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질문 중요합니다. 특수법인은 등록을 할지라도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기업 두 줄 밑 쪽 보세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제한 동그라미 임원 사원 몇 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3분의 1 이상. 그래서 이제 사원은 거기 해설 다뤄져 있죠? 한 명 합자에서 무한 책임 사원 다뤄져 있습니까? 근데 임원에다가 적으면 돼요. 임원은 누구를 말해요? 이사 감사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사 감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사 감사가 임원입니다. 임원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사 감사.
이사, 감사,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들어보셨죠? 그리고 주식회사는 또 감사를 반드시 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사 감사가 임원직입니다. 그럼 니은으로 내려갈게요. 자, 임원 사원 전원 동그라미. 전원이 실무교육. 또 분사함수는 책임자가 실무교육.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전원이 핵심이요. 전원. 자격증이 있든 없든 다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임원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디귿이 이제 사무실 확보. 사무실 확보는 아까 저쪽에서 배운 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사무실 확보 해야 되고. 니을.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고. 자,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임원사원도 없어야 되고, 법인 자체도 없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미음으로 내려갈게요.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근데 가로 안에 무엇은 제외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자본금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읍으로 내려갈게요. 법 14조. 아까 공부하라 그랬죠? 이 14조는 중기업하고 겸업 몇 가지? 여섯 가지로 써놓으세요. 중기업하고 겸업 여섯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여섯 가지 있는데 박스에 이것은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겸업 여섯 가지하고 중기업이 14조 업무가 되는 겁니다. 개념 잡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등록 기준 공부를 해봤습니까? 안 해봤어요? 예, 봤죠. 그럼 이제 구비서류 공부해 드릴게요. 자, 1, 2월 달에 구비서류 했어요? 안 했을 거예요. 자, 구비서류 해 드릴게요. 이 구비서류도 시험에 나오는데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면 자꾸 흔들려. 문제 나올 때마다 체계적으로 공부하 이렇게 하면 체계적인 공부가 돼요. 아까 신청은 공인중개사하고 누구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외국인도 가능하고 외국법인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등록 신청으로 갈 때 구비서류 제출해야 되는데 칠판 봐주세요. 등록 신청서란 서식이 있어요. 신청서는 작성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고 또 사진 첨부해야 돼요. 어떤 사진? 자, 증명사진, 반명안판 사진, 여권용 사진. 어떤 사진이 필요할까? 반명안파?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여기는. 왜 반명안파 생각하고? 아, 차겠어. 아주 좋아요. 이런 현상을 컨닝의 대가라고 말하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권용 사진입니다. 여권사진이에요, 여권사진. 여권사진이 반명안파도 더 커요. 더 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권 사진을 첨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저기, 이게 이제, 이게 구비서류 들어가요. 그러면 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확인서류입니다. 이 자격증은 2조 때문에, 2조 이런 문제 때문에 확인서류로 바뀌었어요. 확인서류로.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하고, 법인 등기상 증명서, 법인 등기부 있잖아요. 법인인 경우에. 그리고 이제 건축물 대장. 이 건축물 대장 이 세 가지는 제출 서류가 아니라 등록관청에서 직접 확인 들어가요. 등록관청에서 직접 어디 들어간다? 그러면 이 자격증 누가 교부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남양주 시장이 등록관청에다 가정했을 때 남양주 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자격증 있냐 없냐 확인 들어간다고. 본인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이건 제출 서류가 아니라 확인 서류입니다. 공통이에요. 외급뿐만 아니라 뒤쪽에도 공통이에요. 자격증, 법인 등기부, 건축물 대장 이런 건 확인 서류. 본인이 입증 안 해도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냥 칠판 보세요. 그 책에 안 나온 것만 적으면 돼요. 나온 건 밑줄만 그으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따가 내가 책 보면서 안 나온 것은 적으라 할게요. 그냥 칠판 보세요. 자, 그러면 신청서에다가 여권용 사진 첨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 무슨 교육?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해야 돼요. 실무교육 안 받으면 등록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래서 수료증 사본. 그 다음에 저기 사무실 확보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뭐 임대차 계약서 뭐 이런 게 되겠지. 이런 거.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이 네 가지는 누가 구비를 해야 되느냐? 공인 중개사 또 법인 외국인 외국 법인 누구나 제출해야 돼요. 공통 구비 서류입니다. 누구나 제출해야 된다고. 근데 추가 제출 서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플러스라는 것이 추가 제출 서류. 첫 번째가 뭐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를. 저 결격 사유 없어야 된다 그러죠? 결격 사유 없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이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은 외국인하고 외국 법인만 제출해.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제출한다 안 하나? 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 사유 없는데 제출하잖아요? 자, 이것도 등록관청에서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 들어가요. 뭐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도 결격이거든요. 그럼 법원에도 조회해야 되겠죠. 또 미성년자도 결격사유거든요. 또 뭐 동주민센터나 조회를 해서 직접 본인이 입증을 안 해도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 되셨죠? 근데 외국인은 그게 안 되니까 제출하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리고 또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외국 법인만 제출합니다. 미국에다가 본점 소재를 두고 우리나라에 영업소 낼 수 있거든요. 외국 법인이. 그때 이거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외국 법인만 제출해요. 그러면 이제 출제자가 묻기 나름이죠. 공통 구비 서류 물어볼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외국인은 네 가지에다 이거 다섯 가지. 외국 법인은 여섯 가지가 되지.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출제자가 묻기 나름이다. 그리고 세 가지 확인서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문제를 출제자가 어떻게 만들지 간에 여러분들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막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렇죠? 너무 맞아서 미쳐.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자, 이 구비서류가 여러분 교재에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76페이지 밑에 도표. 위에 건 기준이고 밑에 도표를 봐주세요. 그 왼쪽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같이 할 구비서류 있죠? 그 실무교육 있잖아요. 이거 순서만 다르지. 이거 있고 그 다음에 2번이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예요. 2번 지문 길죠? 이게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고 그 다음에 3번이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한 서류. 이건 누구만? 외국인하고 외국 법인만. 그리고 여권용 사진으로 바꿔주세요. 반 명함판이 아니라 여권용 사진. 자, 오른쪽 페이지 법인도 실무교육 수료증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나와 있죠? 결격사유 없다는 거 외국인하고 누구만? 외국 법인. 그리고 영업소 등기를 증명한 서류는 누구만? 거기도 여권용. 자, 근데 이 책은 막 순서가 뒤죽박죽 정신없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 놓은 게 편해요. 신청서, 사진. 이것은 공통구비 서류다. 그리고 이제 결격사유 없던 서류는 외국인하고 외국 법인. 영업소는 외국 법인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해 놓은 게 훨씬 편합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야지 어떤 문제가 출제되든 간에 여러분들은 맞춰낼 수가 있다. 구비 서류 관련 문제가 나오면.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잊어먹으면 또 하면 되니까 그냥 들어봐요. 그리고 확인 서류 세 가지 밑줄 긋는데 그 밑에 도표. 그 첫째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단어 있습니까? 이거.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3번은 여기서 신경 쓰지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번 법인 등기상 증명서하고 뭐가 있어요? 건축물 대장. 이 세 가지 확인 서류 넣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격기서 없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 제출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건데 이런 건 그 복잡하니까 그 생략하고 저거 세 가지 외우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구비 서류는 출제자가 공인 중개사 가출 구비 서류 물어볼 수도 있고 법인 가출 구비 서류 묻고 있고 외국 법인 외국인. 출제하기 나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해주면 절대 안 틀릴 거다. 틀리고 싶어도 막 맞습니다. 됐죠? 예.
자, 그러면 일단 구비 서류까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그럼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예,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요? 자, 칠판 봐보세요. 자, 칠판 봐주셔야 되는데, 자, 신청 들어가면 며칠 이내 처분 통지 들어갑니까? 7일. 통지를 하는데 구술로 통지합니까? 서면으로? 서면으로 통지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법인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종별이 뭡니까? 종류. 구별해서 통지해준다, 안 해준다? 며칠이네? 며칠이네? 7일. 기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구술로 한다 그랬어요, 서면. 그러면 통지 받으면 이제 바로 영업해요? 뭘 하라고 했어요? 업무 보조. 이게 뭐요?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이제 보험 드려야 되는데, 뭐 보증보험이 들든 공제, 공탁. 아무 데나 가입하면 되는데, 그러면 남양주시에서는 보험은 공탁기관이랄지 보험회사하고 들잖아요. 알 길이 없죠? 그럼 보험 들면 보험 증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사본을 갖춰서 신고를 해줘야 돼, 보험 들었다고. 근데 보증기관에서 직접 통보해주면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없다? 그럼 신고가 되든 확인이 됐을 때만 등록증을 줘요. 이게 보험 안 들면 등록증 안 나온다고. 그러면 며칠 이내 등록증 준다 그랬어요? 지체 없이. 이 지체 없이도 기간이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등록증을 겨우 받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인장도 등록하고. 등록증 게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이거 게시를 해야 돼요. 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다가. 게시하고 또 인장도 등록해야 돼. 그러면, 이 보험은 업무 게시 전까지 보험을 드려야 되거든요. 업무 시작하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업무 보증은 앞에 시점은 이때부터 업무 게시 전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인장은 이것도 업무 게시 전까지 드려야 되겠죠. 계약서 쓰니까. 업무 시작하면 계약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은 전인데 앞에 시점은 언제부터? 등록? 신청할 때부터. 이해됐어요? 자, 여기는 인장은 업무 개시 전인데 자,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 됐어요? 보험은? 처분 시부터 업무 개시 전. 그래서 아까 구비 서류에 보증 설정 증명 서류가 들어있었어, 안 들어있어? 그것도 시험 나오면 자주 틀려, 수험생들. 왜? 보험 든다는 건 배웠지. 구비 서류에 보증 설정 증명 서류 하면 좋다고 막 찍고 나와. 틀려버려. 보험은 아까 없었잖아요. 보험은 왜 구비 서류 안 들어가느냐? 처분? 이후에 드니까. 그래서 구비 서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왜 헷갈리냐면 분사함수 낼 때는 미리 또 보험 들어야 돼요. 그때는 미리 보증 설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흔들린 거예요. 등록할 때는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증명서가 없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여튼 인장은 신청 시부터 업무 개전. 자, 그러면 칠판 봐주세요. 자, 그러면 개공되는 시점이 신청만 하면 개공이 된다고 했어요. 처분 통지 받으면 개공이 된다고 했어요. 등록증 교부 받으면 개공이 된다고 했어요. 개공되는 시점. 처분 통지? 확실해? 왜 대답 안 해? 뭔 깔려? 헷갈려. 우리 얘기는. 처분 통지, 여기 써 있잖아요. 개공이라고. 써 있어, 안 써 있어? 써 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중요하냐면,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A는 신청만 해놓고 영업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A라는 사람은 등록이 된 상태예요? 안 된 상태?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러면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들어가, 징역 벌금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B는 처분 받고 나서 등록증 나오기 전에 영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무등록업자입니까? 개업공인 중개사입니까? 개업공인 중개사죠. 그러면 개업공인 중개사를 줄여서 뭐라 그래? 개공. 그러면 이분들은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 받아요. 그럼 뭘로 받냐면, 자, 그냥 들어봐. 이제 벌칙이 많이 나올 건데, 우리 법에서 등록 좀 개시하고 영업을 하랬죠? 근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상태에서 영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개시로 처벌받아. 등록증 개시 의무 위반. 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어떤 제재 들어갔는지 아세요? 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들어갑니다. 그러면 징역 벌금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자, 그래서 무등록은 징역 벌금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처벌은 받되 과태료 사요. 또, 보험도 이때부터 의무계정 아무 때나 들죠? 그럼 보험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고 상태에서 영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처벌받아요. 업무 보증 미 설정. 어떤 제재? 공부 좀 하신 분들? 어? 100만 원 과태료요? 예. 등록 취소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이라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들어봐요. 어차피 이제 제재는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제재가 부과될 수 있냐면, 인장을 등록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 때나 하니까. 안 한 상태에서 업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제재를 받아요. 업무정지, 그렇지. 이런 걸로 제재를 받지, 징역벌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C는, 이제, 다 하고, 등록증 교부받고, 개시하고, 인장등록하고 다 영업했어. 그러면 이분 이법이요? 적법이요? 적법이지. 아, 적법이잖아요. 인장등록, 보험 다 하고 했으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충 다 끝났는데, 하나만 더. 개설 등록을 해놓고, 또 무한정 영업을 안 해도 문제야. 그래서 3개월 이내 업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3개월 되는 시점을 잡을 때, 교부시부터 3개월 이내 업무를 해줘야 될까? 아니면 등록 처분 시부터 3개월 이내 업무를 해줘야 될까? 교부시? 강력 주장하십니까? 예, 좋아. 자, 우리 뒤에 분 찍어봐. 아니, 정신 없어. 그냥, 여기는. 교부시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옆에 분은. 교부. 우리, 닥터. 대답 안 하고, 우리 여기. 교부시? 처분으로 바꿀 생각 없어요? 안 바꿔? 안 바꿔봐. 안 바꿔. 우리 여기는. 안 바꿀래요? 우리 여기는. 강력 주장하십니까? 처분 시랍니다. 여기서부터. 처분 시부터 3개월 이내 업무를 해 주셔야 돼. 교부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 3개월 이내 개인 사정으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휴업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무슨 신고? 휴업 신고는, 휴업은 개공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저기서 개공이 됐어, 안 됐어? 됐잖아요. 그래서 휴업 신고 가능해요. 근데 휴업 신고를 이제 안 해버리면, 즉 3개월 이내 안 하면서 휴업 신고까지 안 해버리면 100만 원이에요, 과태료. 제재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자, 3, 4월 달에 이제 제재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들어봐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이 끝났어요. 아, 좋았어요. 이거 여기까지 알아야지. 네, 점수가 나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파트에서 어차피 한두 문제 나올 건데 90% 다 아는데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여기서 문제 나오면 한 문제 나가는 거야. 10% 몰라가지고도 문제 한 문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지. 개념 잡았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 주시면 좋다. 이해되셨어요? 오, 좋았어요. 그쵸? 됐죠? 자, 그러면 뭐하러 가야 돼? 몇 줄 책 보러 갈게요. 자, 양가로 4번에 보시게 되면 세 줄 몇 줄 보세요. 첫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등록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신청을 받은 등록 관청은, 그랬죠? 개공 종별, 종류를 말하죠. 구분하여 등록하고 며칠 이내 서면 통지. 7일하고 서면 동그라미. 자, 이거 체크하는 거죠, 지금. 7일 이내
서면 통신 종별 구분한다. 종별 공인 중사인 개공 법인 개공 종별 구분해서 통지한다 그랬죠. 서면 통지한데 며칠이네. 7.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다 부연 설명드려요. 볼 필요 없고. 자, 동그라미 4번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4번 두 줄 밑쪽 보세요. 맨 밑에 두 줄. 뭐라고 나왔냐면, 법 21조 1항에 따르면 개설 등록 후, 이게 등록 처분입니다. 등록 처분이라고 적으세요. 등록 후란 말은 등록 중 교부시가 아니라 등록 처분 시, 등록 처분 후 업무를 개시하는, 안내한 것은 무엇이 포함된다? 휴업에. 그래서 3월 초과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무슨 신고하라? 휴업 신고를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 그 밑에다 적어 100만 원 역화태로. 위반하면 100만 원 역화태래요. 이겁니다. 이 내용이요. 이 내용이라고 이 내용. 이해되셨어요? 자. 자, 그다음에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양가로 5번. 등록 중 교부 나와 있어요?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쪽 보세요. 자, 등록 관청은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 중 언제까지 교부? 지체 없이 동그라미. 자, 이 등록 중, 남양주시장에서 등록 중 주기 전에 확인할 것은 보험만 확인해요. 이게 확인되면 언제까지? 지체 없이 동그라미. 먼 구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칠 때는 어떻게 치라고 했습니까? 진하게 쳐봐요. 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볼 필요 없고, 그, 맨, 7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있어요? 자, 두 줄 밑쪽 보세요. 자,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할 때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협회 통보 동그라미. 자, 이겁니다, 이거요. 그러면 등록증을 등록관청에서 교부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등록증을 교부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해줬죠? 그러면, 등록관청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그래서 오른쪽 도표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들이 많아요? 적어요? 6가지. 별표 쳐놓으세요. 이건 다음 주에도 계속 나와요. 시험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번 했어요. 1번. 1번만 체크하세요. 한 번에 다 하려면 힘드니까. 어차피 다음 주에 2번, 3번, 4번 다 공부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협회 통보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등록 중 교부했다고 다음 달 10일, 그러니까 4월, 지금 같으면 이제 4월 10일이 되겠죠? 4월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 통보해준다. 됐습니까? 예. 이것은 등록관청에서 공인중개사 협회. 등록관청에서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신고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쉽죠?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등록이 이루어진다. 되게 쉽죠? 되게 쉬워, 안 어려워?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교재 없는데 하여튼 뭐 이런 거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 등록이 다 끝났거든요. 그럼 우리가 등록하러 남양주 시장에 왔다 갔다, 보험회사 왔다 갔다 했어요? 안 했어요? 좀 피곤한 감이 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렇지. 쉬었다가 들어갈게요.